가지고 박스가 내 선물인가? 누리카또 주에서 나한테 선물을. 박스가 굉장히 팬시하네요. 대단한 게 들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아니겠지. 살아있는 것만 아니면 좋겠어요. 잠깐만. 굉장히 꽉 묶으셨네요.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게 들어있나 봐요. 자. 아! 오호, 오호. 오, 이게 내 이름 바뀌었네요. 이거 저 제가 받는 거 맞죠? 감사합니다. 좋네요. 우리 어머님 드립니다. 오, 이거는 강아지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겠다. 강아지, 작은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. 그쵸? 한번 해볼게요. 오, 여기 로고까지 바뀌었어. 보이시죠? Golden, GLDN. 또 없나? 어, 또 뭐 하나 있네요. 잠깐만. 아, 이거는 진짜 제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. 제가 카드고 셀폰이고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데 여기 넣으면 누가 봐도 내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기용성이 굉장한 가방이네요. 그래서 이걸 다시 담으면 되는 거죠, 이제. 아, 근데 이게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. 가방, 저 군대 있을 때 보급받은 걸 아직도 저는 가지고 다녀요. 백팩. 그게 제일 편해가지고. 근데 이건 굉장히 럭셔리하고 좋네요. 사실 이 가방들도 좋은데 이 박스가 굉장히 탐나요.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자고 싶어요. 잠깐만. 어떻게든, 아, 이렇게 드는 거지. 아유! 누이카토즈 정말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네, 여기 제가 팬분들을 위한 선물에 사인까지 직접 했어요. 그러니까 누가 받게 되실지 모르지만 소중하게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정말 모든 걸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음과 사랑과 핸드폰과 또 귀중품. 손 주머니, 추우면 손도 여기다 넣을 수 있고. 아, 너무 춥다 이러면 손도 넣을 수 있고요. 그죠? 그리고 여기 제 노래 그루비룸이랑 같이 한 이 프로젝트 이름이기도 한데 Find Your Light, 이거 약자인 거 아시죠? 이니셜 이거인 거 아시죠? Find Your Light 노래도 음원 사이트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Find Your Light 프로젝트 다음 아티스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